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명쾌하지 못한 해명 때문에 비난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대화는 보도된 고발장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최강욱 의원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고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데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언이 오히려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김웅 의원은 모 매체의 기사에 나온 화면 캡처 자료에 의하면 제가 손모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파일을 받아서 당에 전달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라며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하지도 받지도 않았는데 만약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사실이라면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김웅 의원. 그러면서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언론 제보자가 특정 캠프에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기자들과 시민들은 하나만한 기자회견이다. 물타기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 내전 저자로 인기를 한 몸에 얻어 국회의원까지 당선된 김웅 의원. 오락가락하는 해명과 책임 회피성 발언 등은 그를 제지하던 시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이로서울TV 오도환입니다.